네, 안녕하세요. 리모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Wii U 유저분들은 불편함을 겪고 계실 건데, 이 충전 단자 불량 증상이 의외로 좀 많이 있는데, 이 충전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 분해를 할 텐데, 분해는 어렵지 않고요. 일단 십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두 개가 있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삼각형 모양이라 해야 될까요? 이제 별도의 닌텐도에 사용하는 이제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분해를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뒷판을 열게 되면 배터리가 있고요. 배터리를 우선 제거를 해 주신 다음에 구조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유 패드를 분해를 할 때에는 이렇게 흰색 커버 부분이 있고요. 이 커버 부분을 제거를 하면 하단에 Y 드라이버로 분해를 할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 개수는 좀 많은 편이고요. 나사를 모두 제거하면 뒷판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분해가 되었고요. 충전 단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케이블이 상당히 많은데, 케이블들을 일단 제거를 하고, 기판을 드러낸 뒤, 개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을 제거를 할 때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커넥터 부분이 이제 고정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무리하게 이제 당길 경우에 전선이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케이블이 잘리거나, 커넥터 부분이 이제 락된 부분인데, 이렇게 젖혀서 해제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해제를 하지 않으시고 당기시게 되면 손상을 입을 수 있게 되니까 꼭 이제 커넥터가 잠겨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분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뒷커버 부분을 제거를 할때 이제 영상에서 안 나왔는데 커넥터가 하나 있으니 커넥터 부분도 제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판 부분에 나사가 이제 3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3개의 나사도 제거를 해주셔야지 기판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분리가 되었습니다. 충전 커넥터의 하단 부분에 보호실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인데 제거를 해주시고 납땜을 제거한 뒤 충전 단자를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USB-C 타입 커넥터를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고정을 시킬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판 부분에 원래 이제 커넥터가 고정되어 있던 이 홈이 있는데 이홈 주변 부분을 칼로 긁어서 그라운드 부분을 만들어낸 뒤 납땜으로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커넥터를 교체를 할 때에는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납땜을 주로 이용하는 편인데요. 일부 개조하시는 분들 중에 글루건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루건을 사용했을 경우에 내부의 열기가 좀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힘을 강하게 줬을 경우 글루건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힘들게 고정시켰던 이 커넥터라가 분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자면 이제 나사를 고정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납땜으로 고정을 시켜주는 것이 좀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연결해 줄 텐데, 원래 충전 단자가 있던 부분 하단 쪽에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가 있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오른쪽이 5V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SB-C 타입 쪽에서는 그라운드가 된 부분은 이 왼쪽 부분, 그리고 V라고 표시가 된 부분은 오른쪽 부분에 납땜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그라운드 부분과 그리고 이제 VCC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스터기가 있으시면 커넥터 부분에 쉴드라든지 아니면 나사가 조여지는 부분인데 나사 홀 같은 경우랑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라고 생각이 되시는 부분들을 테스터기로 찍어 보시고 소리가 나는지 확인하시면 간단하게 이제 그라운드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뒷부분에 이 충전 커넥터 부분도
좀더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잘라내 줘야 됩니다. 케이스 뒷부분의 커넥터 부분을 커팅할 때에는 이렇게 하단 부분만 커팅을 해주시면 되겠고, 측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닌텐도 기본 이제 충전 커넥터와 그리고 C타입 크기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충전 커넥터가 이런 모양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 되겠고, 간단하게 이제 조립을 한 뒤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조는 완료가 되었고요. 이 하단 쪽에 보면 이렇게 USB-C 타입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충전이 잘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일단 USB 케이블 이렇게 꼽으면 네, 배터리 충전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충전이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